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벳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8억 달러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24.62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튜브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68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1년 전에 성장세가 49%에 육박했는데 이에 비하면 굉장히 부진한 성적입니다. 이 틱톡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나 플랫폼 업체에 밀려서 앞으로 추가 성장에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구글의 광고나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살짝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이렇게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이 트위터 인수 소식에 후폭풍을 맞으면서 간밤에 12%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900달러 선도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EO인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현재 테슬라의 공장 두 곳이 가동에 들어가고 또 사이버 트럭과 로보택시 등 테슬라가 개발해야 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머스크가 테슬라의 경영을 등한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1인 권력 집중의 폐해인 키맨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하루에만 테슬라의 시가총액 1,100억 달러 가 증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별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의 부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후발 주자들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19.8% 성장하면서 161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TSMC의 올해 시장 점유율은 작년보다 3%포인트 상승하면서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TSMC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연달아 발표한 상황이고 또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 증가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올해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도 소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공급되는 3대 주요 가스관 중 하나를 막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현재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오늘 가스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인 만큼 오늘장 또 주가의 흐름 미치는 영향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